대구 경북 신공항의 화물 처리 허브 역할을 할 항공 물류 단지는 의성으로 사실상 정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 배후 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구민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가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0km 내외에 위치한 구미 5 국가선단.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특화단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곳입니다. 반도체나 로봇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항공물류 산업 육성과 직결되는데 구미는 신공항 인접 지역에 항공물류 시설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물류 산업 단지로서 일반 산업 단지로서 한 30만 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계획은 구미시가 그린 큰 그림과는 결이 다릅니다. 군위에 들어설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연간 항공물류시설을 의성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반발하는 의성 군민들을 의식하면서 한편으론 항공물류 산업의 의지가 강한 구미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일단 신공항 공동 합의문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며 논란을 일축한 상황. 경상북도 내에서 공항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구미에 물류 시설이 많이 있고 의성을 배제하고 구미를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성에 물류 단지를 분명히 만듭니다. 예. 논란 속에 구미시는 공항 배후 도시 육성을 목표로 항공물류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일 뿐 중요한 건 신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예,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이 활성화되려면 배후 산업도시 정주여건이 필요합니다. 배후 경제권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 또 도로 접근성 이런 쪽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핵심 산업의 향방을 놓고 높은 관심과 함께 진통도 동반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중요한 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 발전이자 지역이 함께 합심하는 자세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